자, 이번 앨범 수록곡이 총 5곡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중에 3곡은 피처링을 하셨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어떻게 피처링 성애자세요? 어떻게 피처링을 많이 하시네요? 이유가 일단, 있을까요? 네, 일단 먼저 그 앨범 노래 중에 11월부터 2월까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네. 그 노래는 이제 저희 회사의 그 전소미라는 피처링을 해줬어요. 근데 소미가 이 노래를 만들다가 노래 내용이랑 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노래 내용이 결국 겨울에 너무 사랑에 빠졌다가 겨울이 가면서 이 여자도 데려갔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내용인데요. 네. 그래서 11월부터 2월까지라고 했는데 내용 가사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약간 연인들의 좀 어떤 이런 풋풋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뭔가 되게 상큼한 친구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네. 그러다가 마침 소미랑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소미야 이런 노래가 있는데 하시면 좋겠어 했는데 소미가 오케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소미랑 처리를 하게 돼서 아주 상큼하게 비타민 같은 네, 그런 목소리를 이렇게 갖게 되었고요. 네.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왜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좀 제가 이제 20대에 바라본 사회에서 좀 시선들, 사람들은 다 왜 다 군중심리에 다 이끌려가지고 가는 걸까? 이제 진짜 나도 날 잘 모르겠어. 난 뭐 저 사람들 중 하나겠지. 뭐 이러면서 좀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노래인데 딱 훅 부분에 이제 여자 보컬이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저희 회사의 박지민 양, 소프트맨의 네. 박지민 양이 피처링을 하자고 해서 오케이가 돼서 하게 됐고요. 또 마지막 곡인데 이제 앨범 제목이랑 똑같이 나의 20대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근데 네. 이 노래는 좀 R&B 트랩 쪽의 이제 노래인데 저희 또 동네에 친한 형이 있어요. WK라고 이제 래퍼 형이 있는데요. WK 형이한테 노래를 들려줬는데 형 좋다고 해서 또 바로 10분인가? 만에 가사 써가지고 그냥 같이 또 피처링 하게 됐고요. 네, 그러니까요. 됐어요. 그럼 또 다음에 어떤 분한테 피처링을 부탁하고 싶으신지? 아, 글쎄 되게 하고 싶은 분은 너무 많죠. 네. 너무 많죠. 저는 개인적으로 우효 씨 되게 좋아하고요. 음악 되게 좋아하고요.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